안녕하십니까. 나만의 성공 재취업 전략 강사 최영숙입니다. 예, 첫째 시간 신중년의 취업 시장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영숙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속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취업과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신중년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현재 상황을 확인한 후 신중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알아보는 것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예, 학습 내용은 신중년의 특성, 그리고 두 번째, 신중년의 일자리와 재취업 현황, 그리고 신중년을 위한 정부 정책, 신중년의 사회 진출 및 취업 경로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을 미리 메모를 해 두시면은 이 시간을 마치고 난 뒤에 수업의 어떤 목적을 성취했는지 확인하기가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메모 한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중장년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신중년이라는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신중년의 그러니까 중장년의 정식 이름이 2017년 8월에 지어졌어요. 예, 2017년 8월에 정부는 우리들 5060세대를 신중년이라고 이름을 정식 이름을 주었어요. 이전에 우리는 장년, 고령자, 그리고 또 중고령자, 노인 혹은 또는 TV 드라마에 TV에서 꽃중년이라는 이름으로 또 불리기도 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는 정식 이름인 신중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중년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보시면은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0세에서 14세 유소년, 그리고 15세에서 64세,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를 보게 되면은 유소년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세에서 64세 인구도 일정 올랐다가 그다음부터 계속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65세 인구는 계속해서 그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른쪽에 생산 가능 인구 연령 구조를 보게 될것 같으면 유소년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체되긴 했지만은 이 우리 감소된 생산 가능 인구를 갖다가 대체할 수가 있겠죠. 우리 고령 인구가. 그래서 정부는 이 우리의 고령 인구에 대한 정책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현재 우리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18년 신중년의 인구는 1,422만 4천명으로 이렇게 통계조사가 나와 있어요. 그때 2018년 전체 인구는 5,200만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704만 8천명, 여성은 717만 6천명, 여성이 조금 많죠. 예, 그래서 여성이 50.4%, 남성이 49.6%의 비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 50에서 54세, 50에서 59세 이런 식으로 쭉 연령별로 또 비중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55세에서 59세가 30.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신중년의 장래 근로 희망 인식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이 조사에서 55세에서 69세 신중년, 951만 2천 명을 이제 대상으로 했어요. 했을 때 71.7%가 장래 근로를 희망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중 57.7%, 50.7%는
급여가 150에서 300만 원그 사이로 희망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희망근로 평균 상한선 연령은 71세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자리 및 재취업 현황을 보게 될것 같으면은 주된 일자리에서 지금 퇴직 현황을 보게 되면은 주된 일자리의 퇴직자는 60.9%라고 이렇게 보게 되겠네요. 그리고 그만둔 이유로는 전체 55세에서 64세 신중년 723만 2천 명 중입니다. 예, 그만둔 이유에서 31%가 사업 부진, 조업 중단, 휴폐업의 이유로 그만두게 됐고요. 평균 근속 기간은 15년 3.8개월, 그리고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49.1세로 이렇게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년에 지금 55세에서 64세 현재 일자리 현황을 보게 될것 같으면 주된 일자리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36%는 주된 일자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퇴직 후 재취업한 부분은 32%가 되고요. 그리고 이직 후 미취업한 상태가 아직 29%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중년 중에 취업 경험이 없는 그런 부분이 3%나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신중년이 재취업을 했는 경우에 재취업을 했습니다. 했을 때 주된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의 특성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사 직종에서 관리자,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업업 숙박, 숙련직, 그리고 기능 관련 종사자, 그리고 기계 장치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이렇게 종사 직종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는데요. 했을 때 우리 지금 주된 일자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보면은 서비스직이 17.7%로서 가장 높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기능 관련 종사자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리자 전문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재 일자리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면은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일자리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보게 되면은 단순 노무 종사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기계 장치 조립 종사자가 그 다음이죠. 예. 그 다음에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예.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또 이제 이전보다는 주된 일자리에서 늘어나는 거는 이 기계장치 조립 종사자 외에도 농업업 숙련직으로 또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들은 지금 주된 일자리에서 현재 일자리 재취업했을 때 보게 되면은 일의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난 1년간 취업 경험을 한번 또 봤습니다. 취업 경험을 봤을 때,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가 29.6%로 나왔습니다. 아직 미취업의 상태로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은 60.1%, 두 번은 55.6%, 세 번은 4.7%. 예, 두번 이상이 보면은 지금 10.3%로 10%를 넘고 있어요. 예, 지난 1년간이잖아요. 1년간 두세 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 안정이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고용 안정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신중년의 구직 경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신중년의 이제 취업 정보를 구직 활동 중 취업 정보를 얻는 그 기관으로 보게 되면은 공공 취업 알선 기관, 그리고 민간 취업 알선 기관, 그리고 신문 잡지 인터넷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문의하는 거, 그리고 친구, 친지 소개, 그리고 또 부탁, 그리고 자영업 준비, 기타의 순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했을 때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친구, 친지, 소개 및 부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만큼
그렇게 이게 다른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이게 그만큼 높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이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취업 알선 기관은 이 정보가 공개일까요? 비공개일까요? 예, 공개된 정보죠. 그래서 공개된 정보라고 하면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 친지의 소개 이렇게 됐을 때는 거의 비공개적인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걸 가장 누가 먼저 알까요? 예, 일을 그만두는 본인일 수가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는 본인일 것 같으면은 예, 평소에 그 친구를 통해서 나 이런 일자리가 필요해.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이번 일자리를 그만두게 되니까 그것을 너인데 소개해도 될까? 이렇게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친구 친지 소개부터 소개 이 부분을 활용하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중년에 취업 시장의 현실에서 우리 구직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은 기존의 대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 취업 시장은 연령 차별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과거 연봉의 2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그리고 나의 경력과 성공 전략이 새로운 일자리에도 통할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경력이 어때서?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내가 잘해왔거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 경험이 지원하는 회사의 필요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면 면접 전부터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과거의 성공 전략이 내 이때까지 잘했거든. 그럼 새로운 일자리에서도 아마 잘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시장은 변화하고 있죠. 기업의 경영 방식과 산업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공 전략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현실에 잘 맞추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신중년을 위한 정부 정책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신중년을 위해서 정부는 정책을 세워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구 비중이 벌써 27% 4분의 1을 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우리의 뭐라고 하나 기술 조언 그리고 고학력 그리고 능력이 있는 이런 생산 능력을 갖다가 사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중년을 위해서 종합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2017년 8월 정부는 5060 세대를 신중년이라고 명명하고 인생 산모장 기반 구축 종합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예, 이제 우리의 이름은 신중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우리는 인생 이모작이라고 했는데 2017년 이후부터는 2017년 8월 이후부터는 우리는 인생 산모작이라고 합니다. 예. 주된 일자리, 재취업 일자리, 사회 공헌 일자리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연령은 주된 일자리에 퇴직해서 그다음에 50세 전후, 그다음에 연금 수급 개시 이전까지 재취업 일자리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연금을 수급하고부터는 사회 공헌 일자리로 이렇게 인생 산모작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인생 산모작 기반 구축 종합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중년 인생 산모작 기반 구축 종합 계획에서 비전. 예, 인생 산모작으로 활력 있는 신중년. 액티브 에이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고용 가능성 확충, 그리고 창업의 질 향상, 그리고 정착 성공률 제고, 그다음에 사회 공헌 활동 저변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추진 과제로서는 재취업 지원 고용 가능성 확충에서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신중년 고용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신중년 맞춤형 고용 서비스 확충, 신중년 고용 환경 개선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은 비생계형 기술 창업 활성화입니다. 그 세부 내용은 가밀 업종 진입을 억제를 하고 틈새 시장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 융합형 기술 창업 확대, 기술 창업 교육의 내실화, 제도전 환경 조성이라는 내용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정착 성공률 제고, 귀농 기여 기촌 지원을 내실화하는 겁니다. 신중년의 특성을 반영한 귀농 기여 기촌을 실현하는 거고요. 정착 및 지역 일자리와의 연계 활성화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할때 저변 확대의 목표에서는 사회공헌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인데요. 자원봉사 저변을 확대를 하고 신중년의 사회공헌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로 설계 및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겁니다. 개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체계적 경로 설계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할수 있도록 추진 과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신중년 인생 삼모자 기반 구축 종합 계획에는 10대 과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대 과제 속에는 첫 번째 신중년 인생 삼모자 패키지 신설. 여기에서 보면은 생애 설계, 취업 창업,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패키지에 참석하려면은 소득을 따졌는데 이제는 소득 초과 신중년에게도 생애 설계, 훈련, 취창업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취업 성공 신중년 인생 삼모작 패키지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준비 없이 퇴직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걸 위해서 전직 지업 서비스를 의무화했습니다. 대기업은. 그리고 중소기업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심리 상담, 생애 설계, 직업 훈련, 취업 발전 등 맞춤형 지원으로 비자발적 퇴직자의 원활한 직장 이동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취업을 도우는 의미에서 신중년 특화 훈련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폴리텍 대학 신중년 특화 캠퍼스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또 과목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새롭게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하시면 신중년 특화 훈련만 치시면은 그 훈련의 내용이라든지 또 실시하고 있는 폴리텍 대학이라든지 훈련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다 자세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창출 장려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중년 적합 직무에 직무를 개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중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 창출 장려금을 이제 지급함으로써 신중년의 취업을 재취업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창업에 있어서 세대 융합형 기술 창업 확대를 보게 되겠습니다. 세대 융합업 기술 창업이라고 세대 융합이라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그리고 시니어들의 숙련된 퇴직자들의 기술을 갖다가 합쳐서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세대 융합 창업기업의 인프라부터 사업을 일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에 있던 기술 창업 센터를 세대 융합형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취업 패키지를 갖다가 확대하는데요. 재창업 패키지를 확대하는데, 과밀형, 있던, 과밀형으로 있다가 보면은 우리가 창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특화 비생계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장학금, 정책, 정착 자금을 연계해가지고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류형으로 귀농, 기여, 귀촌 지원을 확대하는데요. 예, 가족 단위의 현장 실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귀농, 기여, 귀촌을 희망한다면 먼저 현장으로 가지 말고 이런 교육을 먼저 받고 가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촌을 방문하게 되면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우리가 예, 지원 제도가 많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예, 각그 지방마다 이런 것이 확대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지역을 검토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 기술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과 상생 지원하는 거. 예, 기껏 갔는데 주민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그리고 금방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또 거기서 기술을 전수를 하고 또 그리고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지원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의 저변 확대, 예, 사회 문제 해결 활동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재능 기부, 자원봉사의 어떤 영역을 계속해서 그거 넓혀 나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일자리도 또 그만큼 자원봉사의 일자리도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예, 그렇게 또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중년 인프라 통합 계획. 예, 경력별 온라인 서비스 연계 강화를 하고요. 예,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신중년 전문 서비스 창구를 개설해서 전체적으로 한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재취업이라든지 귀농귀촌, 사회공헌,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플러스 센터를 예, 지금 최근에 많이 신설되고 있죠. 이것은 인프라를 통합 연계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중년 인생 산모자 기반 종합 기반 구축 종합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신중년이 어떤 식으로 사회 진출을 하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중년의 사회 진출 경로로는 취업, 창업, 사회 공헌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취업은 인턴제를 이용해서 많이 이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중년을 채용하기는 민간 기업이 굉장히 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턴제라는 거는 우리가 기업에 지원금을 이제 지원합니다. 그러면은 업체도 지원금을 받으면서 하니까 부담이 들고 우리는 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취업은 인턴제를 많이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사회적 기관, 사회적 기업, 제3세대에 취업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창업은 자영업, 1인 창직기업, 사회적 기업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은 재능기부, 그럼 자연봉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에게 그럼 적합한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재취업 도전 직업이 나옵니다. 재취업 도전 직업에 틈새 도전형, 그리고 사회 공헌, 그리고 취미형, 그리고 미래 준비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틈새 도전형에는 협동조합 운영자를 비롯해서 쭉 이렇게 가시면은 기업 경영 컨설턴트, 창업 보육 매니저, 스마트팜 운영자, 도시 민박 운영자, 1인 출판 기획자, 요새 거기 전자출판이라고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유품 정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지금 직종에서 여러분들이 흥미가 가는 게 있다고 하면은 표시하셨다가 좀더 알아보시고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형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원, 그리고 인성교육 강사, 그리고 도시농업활동가, 그다음에 손글씨 작가, 문화재 해설사 등등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 준비형, 예, 신직업 중심인데요. 생활 코치, 라이프 코치, 그다음에 전직 지원 전문가, 산림 치유 지도사, 주택 임대 관리사, 뭐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표시하셔가지고 관심 있는 직업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재취업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는 취업 경로를 선택할까? 나의 취업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태껏 나의 경력 재활용이 있는데요. 재활용은 뭐냐? 기존의 경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경력 연계 재취업이고요. 그다음에 완전 전환. 예. 새로 시작을 하는데요. 내가 이제 내 아이인데 맞는 경력을 이용한 것을 이용하기에는 내가 시간이 없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긴급한 사정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먼저 취업되는 것을 택하게 되겠죠. 이럴 때는 경력 무관 재취업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어떤 취업보다는 이제는 내 취미에 맞고 내 관심사에 맞는 것으로 내가 활동을 하겠어. 주로 사회 공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새 경력 재취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함께 한번 해봤습니다. 신중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 인구학적으로 인구 사회적 특성을 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신중년은 전체 인구의 지금 27%를 차지하는 인구다. 그러면 이 인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신중년의 일자리와 재취업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자리에 취업을 하고, 그리고 재취업은 지금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재취업했을 때 어떤 직종으로 가는지 한번 보았고요. 그 다음에 신중년을 위한 정부 정책도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정부의 어떤 정책을 이용해서 내가 재취업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사회에 어떤 창업이나 사회공헌으로 나갈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신중년 사회 진출 및 취업 경로 이렇게 네 가지로 오늘 함께 해 봤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나의 성공 재취업 전략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